너무 이뻐. 성공적으로 끝마친 이들의 미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호흡이 너무 잘 맞았는데 둘은 못 올라가요? 그럼요. 아, 원래 서바이벌. 다른 팀하고부터 갖고 올라가는 거 아닌가? 호흡 척척. 예삐와 럭키의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불테리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컨트롤 힘든 게였는데 촬영장에서 어땠어요? 이동 속도도 느리고 귀차니즘이 몸에 좀 배 있는 친구인데. 럭키야, 나온다 빨리. 어이구. 아, 그래서 말이죠. 출발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럭키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움직이지 않는 확고부동의 귀차니스트입니다. 그게 사진 찍을 때는 엄청나게 강점으로 작용을 했어요. 아, 그랬겠구나. 견주님께서 딱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고 자세를 잡아주면 그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잘 나왔겠구나. 네, 사진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거 정말 보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좋아요. 자, 그럼 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예삐는 약간 사단장님 느낌이고요. 럭키가 이제 운전병. 운전병. 네, 운전병. 야, 이거 어렵겠는데. 자, 다음 커트입니다. 와! 해병 전우회 같죠? 예비 장군님. 예비 장군님. 아이고, 심사하기 좀 어렵겠다. 떨어져도 후회 없습니까, 럭키 엄마? 저희는 임신하기 전부터, 임신했을 때부터 해갖고 쭉 같이 지금 같은 방에서 뒹굴면서 생활을 하거든요. 남몰래 최후의 발언을 준비한 럭키 엄마. 근데 우리 애기는 너무 건강하고 너무 잘 크고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떨어지면 대한민국의 전부 애기랑 같이 키운 견주님들이 실망하실 거예요. 우리 예삐 아버님 표정이 점점 강력하게 전국에 계신 그 주부님들께 죄송하고요. 혹시나 이기게 되면 예, 먼저 사과 말씀을 예.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까지 와서 욕심은 솔직히 나니까. 근데 호흡이 너무 잘 맞아서 같이 올려주세요. 그래서 같이 올려주세요. 나 진짜 그러고 아, 싶어요. 정말, 정말. 지금 그런 팀이 한두 팀이 아닌데 어쨌든 경쟁은 경쟁이고 미션은 미션이었습니다. 자, 결과를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이벌 미션이지만 환상의 호흡을 보여준 조예삐와 럭키. 심사위원의 고민도 그만큼 커져가는데요. 하지만 둘 중 하나는 무조건 탈락합니다. 아, 이 소장님 고민합니다. 아, 이 소장님이 아, 정말... 깊은 한숨을 아, 쉬셨어요. 야, 이 소장님의 깊은 한숨.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어려운 만큼 한 분 한 분 OX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불테리어도 좀... 야! 제가 마지막 한 분 거 안 봤는데 2-2야! 어떻게 하면 좋아! 아직까지 제가 네 분 결과를 쓱 봤는데요. 2-2입니다. 진짜 센티면 정말 강한 독들이었는데 결과는 나왔습니다. 올라가는 팀은? 승리한 팀은요? 아이고. 심사위원의 선택은? 장군을 연상시키는 카리스마 조예삐일까요? 아니면 말년병장 포스를 풍기는 럭키일까요? 예삐 아빠 고생하셨습니다. 예삐 아빠 고생하셨습니다. 럭키 승입니다. 아, 야 럭키. 야, 정말 말 그대로 럭키네요. 아니, 근데 이건 정말 우열을 가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예. 목에 좀 걸어주세요, 럭키 엄마. 예, 럭키 목에. 간발의 차로 승리를 차지한 행운의 럭키. 럭키 늦게 가는 거 봐. 느려. 얘 되게 빠릿빠릿한 애 아니야, 원래? 빨라요. 제가 왜 저러지, 근데? 예삐 같은 경우에는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아니면 주변 환경 때문인지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깝게 탈락한 푸른의 예삐. 모르겠어요. 전 예삐가 될 줄 알았어서. 생각나는 말이 없어. 예삐 자존심 살게. 럭키가 1등했으면 좋겠습니다. 럭키 화이팅. 아빠처럼 예삐도 그저 아쉽기만 한데요. 그래도 잘했어 예삐야. 개선장군 납시오. 떠오르시죠 당연히. 아무래도 오늘 또 12시에 차를 몰고 집에 가면 새벽에 떨어지거든요. 또 이제